원빈, 이나영 부부입니다. 지난 2015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원빈, 이나영 씨의 결혼 소식. 이나영 씨가 여기서 바로 결혼했다고. 바로 이곳이 원빈 씨의 고향이자 두 사람의 결혼식을 올린 특별한 장소인데요. 공개된 단 세 장의 사진만으로도 역대급 웨딩으로 등극한 두 사람의 결혼식. 화려한 조명도 없고 빼곡한 하객석도 없습니다.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자연 그대로인 이곳이 두 사람만의 특별한 예식장이 된 건데요. 얼마면 될까? 얼마야? 얼마? 얼마면 되겠냐? 이현주 아나운서 얼마면 될까요? 그래서 얼마인지 직접 알아봤습니다. 실제 결혼식 때 사용한 민박집을 찾아가 봤는데요. 여기가 바로 이나영 씨가 신부 대기실로 사용한 장소. 네, 여기 방은 종계 10칸인데 쓰는 거는 그 사람 3칸만 얻은 거예요. 10만 원 받았어요. 한 방에 10만 원씩? 네,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. 아. 그럼 화보 같은 결혼 사진이 탄생한 이 밀밭의 사용료는요? 누구를 알고 있는데요. 얘기하고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자, 그렇다면 하객들을 위한 식사 준비는 어떻게 했을까요? 바로 민박집의 가마솥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. 대여료는 따로 받으신 게 없으신가요? 네, 받은 건 없어요. 또. 그러면 이제 방생만 받은 거지. 하객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음식은 원빈 씨 부모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다고 합니다. 웨딩 부케와 화관 등의 꽃 장식 또한 주변 들꽃으로 손수 제작했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원빈, 이나영 씨 결혼식 비용은 약 1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. 네? 네? 예식의 허례허식을 줄인 부부만의 특별한 스몰 웨딩, 원빈, 이나영 씨가 6위를 차지합니다. 멋있어요.